아, 그런데 그 친구라고 옆에 붙어 있는 그 여자. 왜 그렇지? 아이, 참. 형보다 훨 낫던데 뭘. 약간 얼굴도 귀염상이면서, 그치? 야, 나칼 들었어. 응. 오, 뭐 보기 드문 자신감일세. 형, 이거 봐봐, 이거 봐봐. 형, 그만하고 이거 좀 봐봐, 일로 와봐봐. 에휴,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 알바가 아닌 것 같아, 어? 난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넌 처앉아가지고 핸드폰만 하고 있고, 어? 또, 또, 또! 뭐라 이거 봐봐. 내 형수님을 찾았어. 봐봐. 그레이도 중요하게 생각함. 아무나 말 걸지 마세요. 아무나 말 걸지 마세요. 아, 어쩌자고 이렇게 재수가 없냐. 형, 이건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엄청 있어 보이는 거 아니야. 얼마나 자신감이 빛나. 바짝바짝하니 막. 어, 딱 싫어, 딱. 응?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딱딱거릴까? 양파도 이렇게 딱딱딱딱 거리면서 썰더니? 웬일이야? 채팅스? 프랜차이즈 CEO 신입 회원님! 안녕하세요. 장미진님 프로필 보는 순간 온갖 쿵 느낌이 와서 조심스럽게. 감사해요. 비서일 하시나 봐요? 정확히 말하면 수석 비서죠. 아, 그 여자. 아, 이상해. 갑자기 뭐가 이상해? 와, 정말 멋진 일 하시네요. 관리를 하면 뭐하냐. 받을 사람도 없고 누구는 데이트 가시고. 우리 이제 한번 만나는 거 어때요? 타임은 그냥 탄탄하죠. 아, 좀 기다려 봐봐 좀. 바쁘긴 한데 시간 내 보죠 뭐. 지금 더 더웠다. 내가 모르겠어 이게 왜 내 된다니까 이렇게. 아,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냐. 야 형 운동이나 좀 할까? 아니 형 면도부터 좀 하자. 음료 서비스. 음료 서비스? 아 이거 진작 해야지. 오늘 소개팅 나가는데 빨래 나는 사람이 어딨어? 야, 빨아 입고 가는 게 어딨냐? 형, 그냥 옷 한 벌 사자. 좀 다 말라도 입을 거 하나도 없잖아. 형은 비주얼이 좋아서 아무거나 입어도 다 괜찮아. 아이고, 아이고. 아니, 만나자마자 반했다고 그러면 재미없어서 어떡하니? 아, 이런 자만은 어디서 형성되는 거지? 아, 이거 수염을 좀 깎아야 되나? 야, 진명아. 근데 그 여자가 만나자고 한 장소가 너무 비싼 거 같아. 아, 만약에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바깥만 나가는 거잖아. 이 골뱅이 몇 접시면 팔아야 될 돈인데. 진짜 짠돌이. 아, 형 투자 몰라, 투자? 영수 좀 드릴까요? 여보세요. 왜 그쪽이 받아요? 아니 그쪽이 걸었으니까 받죠. 그쪽 이름이 이대찬이에요? 아 그쪽 이름이 장미진이에요. 소개팅 어플 신뢰도 문제 있네. 아유, 모처럼 간만에 파이팅 하나 했네. 찬이네 골뱅이가 왜 안 떠올랐을까? 아니 왜 자꾸 내 가게가 태클거리가 됩니까? 군대 전역하고 23살 때부터 내 인생 바친 가게입니다. 일찍 시작했나 봐요, 사업을? 대학 다니면서 운영한 거예요? 대학 안 갔습니다. 대학을 안 나왔어요? 아니 뭐 골뱅이 사업을 하는데 대학이 뭐가 왜, 중요합니까? 왜 대학을 안 갔어요? 이상하네요, 장미진 씨.
왜 대학을 갔냐는 질문 들어본 적 있어요? 아니 그런 건 아무도 안 물으면서 대학을 안 가면 왜 안 갔냐는 질문을 해요. 아니 사람마다 사는 방향이 다 다른데 왜 한 길로만 생각을 하죠? 뭐 그건 그렇고 프랜차이즈 CEO라면서요? 왜 거짓말을 해요? 거짓말이라니 1호점은 내 가게고요. 앞으로 이상한 점도 낼 겁니다. 그럼 내고 말하던가. 요 CEO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직함 아니거든요? 뭘로? 식사는 혼자 하시고. 이 자리 김진혁 씨한테는 말 안 하는 겁니다. 저녁도 못 먹고 이게 뭐야? 짜증나. 대학을 안 나왔어요? 네. 뭐 골뱅이 사업에 대학이 뭐가 중요합니까? 프랜차이즈 CEO라면서요. 왜 거짓말을 해요? 앞으로 이상한 점도 낼 겁니다. CEO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직함 아니거든요? 심했나? 아 몰라. 너 거짓말 하래?